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전 베르몬트로 광명의 새 이름, 트리스 광명의 일반 분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리우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의 의미는 트라이앵글 플러스 하우스의 합성어인 트리와 우스로 건축의 3대 요소인 기능과 구조, 그리고 미를 모두 갖춘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빅3 건설사인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3사의 컨소시엄으로 시공하여 시너지 효과로서 완성하게 될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전 명칭인 베르몬트로로 불렸던 광명 뉴타운 이 구역을 재개발하고 있는 트리우스 광명의 특징은 84타입 일반 분양 세대가 무려 438세대나 되는 광명 뉴타운 중 가장 많은 단지입니다. 광명 뉴타운에서 84타입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2-2번지 1원에 광명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시행하고 건폐율은 17%로 동가 거리가 넓직하고 용적률은 280%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26개 동에 총 3,344세대 중 상당히 규모가 큰 730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조감도와 단지 배치도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지난 10월 초에 광명시로부터 3,27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로 인해 5구 타입은 약 8억 2천, 7이 타입은 약 9억 5천, 84 타입은 약 11억 1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 아파트와 평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윗단지인 광명 자이도시 포레나 5구 타입은 일반 분양이 없고, 74 타입이 7억 7,600에서 8억 7,830, 84 타입이 8억 9,750에서 10억 4,550만 원이고, 아래 단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5구 타입이 7억 9,600에서 8억 9,900, 7호 타입이 10억 2,200에서 10억 9,800, 84 타입이 11억 8,200에서 12억 7,2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트리우스 광명의 평당 분양가는 1구역과 4구역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용 면적표 세대수는 36제곱미터가 142세대, 59제곱미터 A가 57세대, B가 15세대, 84제곱미터 A가 46세대, B가 274세대로 가장 많고, 84C가 118세대, 102제곱미터 A가 20세대, B가 58세대로 총 730세대를 일반 분양하며, 일반 분양 세대 중 절반 이상을 84타입이 차지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6일 입주자 모집 공고와 견본주택이 개관했으며, 10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10월 17일, 2순위는 10월 18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0월 24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은 공사 과정이 이미 많이 진행 중인 단지로 후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로 광명 사거리역 기준 북쪽에 위치한 4개 구역 중 입주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분양하면 약 14개월 후에는 입주할 수 있어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 60%,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약 가점이 낮아도 노려볼 만하기에 높은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약 대상은 수도권의 주민등록에서 등재된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데요.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을 접수하지만, 단 과거 2년 내 타 민영 아파트의 가점제로 당첨된 분과
그 세대 구성원은 추첨제로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예치금은 광명시와 경기들은 200만원 이상, 서울은 300만원 이상이고 인천은 250만원 이상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광명전통시장, 크로앙스, 현산노대우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2001 아울렛, 이마트, 롯데시네마, 그리고 세이브존 등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이 편리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광명 해설광장, 광명 국민체육센터,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 천충근린공원, 사성공원, 계홍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목감천은 1, 2분 내로 접근이 가능해 쾌적하고 건강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트리오스 광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구는 센트럴 아이파크 남측에 있는 광명 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광명 북중고가 도보권으로 통하기 편리하고 인근 연서도서관과 광명 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과 이용이 수월하고 옥동 학원과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입지입니다. 교통은 7호선 광명 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 둘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광명 뉴타운 1구역과 4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트리오스 광명은 7호선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약 1km, 도보로 약 13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외에 남부산안로, 서부간선로, 안양천로 등과도 인접해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 광명역, 광명종합터미널 등에 가까워 광역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단지의 특징은 남향위치의 동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100% 지하주차장 설계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지며 세대당 1.2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단지 및 세대에는 에너지, 빌트인, 스마트,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적용시설에는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과 함께 잔디광장에서는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고 생태연못에서는 물소리의 청량감과 수변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갖추었고 외곽 산책로는 꽃과 나무들의 아름다운 변화를 느끼며 보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클럽과 사우나, 피트니스 클럽, GX룸,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 도서관, 주민회의실,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되는데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주차 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답니다. 아울러 200만 화석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으며 단지 내 무인 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등 안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끝으로 모델하우스 위치는 구로구 오류동 경인국도변 동부자강 옆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트루스 광명의 일반 분야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